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제 넘버링은 FT16, 소버린입니다. 이렇게 박스 아트샷은 되게 멋있게 깔끔하게 그림처럼 나와 있고요. 일단 이 제품 자체는 갈바트론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넘버링은 이렇게 FT16 잘 들어가 있고, 뭐 옆면에는 그냥 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뒤에 이렇게 제품의 사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대포 모드 들어가 있고 펜즈토이즈 2016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은 지금 진짜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 FT16 다음으로 FT16M이라고 이런 작중에서의 보라색 같은 게 아니라 살짝 진한 네이비, 좀 진한 파랑색 계열의 재판 버전도 존재를 합니다. 뭐, 둘다 구하기는 힘들고, 지금 정말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진짜 정말 구하기 힘든 이 초판 보라색 버전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타오바오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을 검색하시다가 그런 중고 탭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매물이 있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아무래도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슴 앞, 부분 쪽에 조금 찍힘 자국이 있고 뭐 스탠드 베이스가 조금 황변이 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진짜 티안 나고 뭐이 정도면은 정말 신경 안쓸 정도로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잘 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언박싱은 이제 생략을 할 거고요. 일단 제품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해주시면 정말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펜즈토이즈 넘버링 16번 소버린 갈바트론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 자체가 이제 합금을 많이 넣어줘서 좀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펜즈토이즈 사이클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묵직한 맛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이 갈바트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묵직합니다. 거의 한 870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1kg 가까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뭐 조금 차가운 부분 당연히 합금입니다. 이 앞가슴 부품 전체가 이 통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뭐 군데군데 벌써 합금인 것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만져만 봐서는 잘 몰라서 일단 정말 무게감은 소문으로 들었듯이 아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펜즈토이즈 제품들 설명서 자체가 이 실제 제품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이랑 설명서만 보시고도 변형이 가능하시긴 하신데, 조금 뭐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변형 영상은 참고만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클로너스에서도 들어 있었듯이 이렇게 캐릭터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치는 높아요. 제가 뭐 중국어를 읽지는 못해서. 근데 이것도 당연히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빳빳한 재질로,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로. 카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줄 빼고 여기 밑에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금인 것 같아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살짝 무게감도 있고 매트릭스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분의 마스크, 얼굴을 찡그리고 좀 화내는 듯한 여분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마스크 교체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만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빼시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분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변경해 주시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일단 이런 드라이버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안 뒤쪽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를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풀어 주신 상태로 여기 앞에 부품들 이렇게 투구 빼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빼주시면 이렇게 교체할 얼굴 다시 이렇게 조인트 길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투구 다시 양쪽으로 씌워주시면 이렇게 찡그린 듯한 얼굴의 갈바톤을 만드실 수 있는데 아, 이 얼굴 파츠 변경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그런 것만 빼면은 뭐 제품 자체는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팔에 장착해 주실 수 있는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에 많은 분들이 당근이라고 조금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진짜 좀 당근색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동봉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캐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경관봉이라고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캐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논 앞부분에 발사하는 것처럼 착용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 조금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부위를 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것만 빼셔가지고 이렇게 착용이 안 되네요. 여기 끝에 제일 두꺼운 이 부분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뭐 다른 데다가 뭐 쓰셔도 될 거는 같아요. 이거는 뭐 아무튼 이펙트 파츠 이게 아예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질 재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말씀하시길 조금 항변이 왔다는 이 스탠드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시기가 조금 그래서 알콜솜으로 한번 싹 닦아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항변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합시켜 주실 수 있고 뭐 요 상태로 여기 뒤에 조인트 하나, 여기 가운데 조인트 하나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뒤에 엉덩이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껴서 고정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황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매물을 잘 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베이스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갈바트론 제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살짝 조금 더 어두운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보라색에는 펄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엄하게 딱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갈바트론의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뭐 도색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도색 튄 곳 하나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가 중고 제품에 조금 하자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 지금 가슴 부분에 요 살짝 파인 부분인데 솔직히 멀리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티도 안 나고 이제 뭐 무비 시리즈 제품이나 지원의 뭐 마스터피스 제품들 보면 뭐 이 정도는 정말 양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도 제가 많이 당했더니 뭐 이거는 뭐 거의 레드선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앞가슴 쪽 이거 다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이 갑옷 부분도 합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 이렇게 두껍게 이두박근도 땅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가슴에 클리어 파츠 배 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낭심 부분 보호대도 잘 들어가 있고 옆에 스커트 부분 잘 들어가 있고요. 무릎 보호대 그리고 무릎에 클리어 파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조금 육덕진 체형의 갈바트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보시면은 살짝 등짐이 존재하긴 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캐논 모드가 됐을 때 조금 고정해 주실 수 있는 부위라 이렇게 뒤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쪽에 이만큼이나 통으로 합금입니다. 와 진짜 여기는 합금에 좀 미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매자는 펜즈토이즈 제품에 항상 이 QC 관리 마크가 스티커가 붙는데 이것도 아직 안 떼놨어요. 거의 새 제품입니다. 가슴 앞부분에 그 찍힘 조그마한 거 아니면 진짜 거의 새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합금인 것 같아요.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합금량, 변신 시퀀스, 뭐 가동성까지 다 잡아버리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가동성도 많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뒤로는 요 정도 꺾이고요. 앞으로도 살짝 꺾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60도 돌아가고요. 대신에 옆으로 까딱까딱은 안 되고요. 팔 같은 경우는 여기 라체 때문에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는 여기 부품 이용하셔서 라쳇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리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변형 시커슨 때문에 여기는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뭐 팔꿈치는 여기 앞에서 1단 그리고 여기 밑에서 2단 거의 그냥 다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펴주시고 그리고 여기 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도 이제 변형 시커스 때문에 360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팔 쪽에서만 벌써 가동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뚱뚱한 체형이기 때문에 뭐 가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도 정말 가동성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변형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펜즈토이즈 제품 사이클로너스랑 갈바트론 밖에 없지만 모든 제품에 다 넣어주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지가동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6년도 제품이기도 하고 뭐 중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지가동선 모두 다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냥 전시용으로만 조금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서만 한번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 밑에서 한번 더 이렇게 접히고 안쪽으로 한번 더. 아, 제대로 된 전지가동선이 지금 사이클로노스랑 갈바트론 제품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먹을 쥐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포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선 솔직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계속 만지다 보면 나중에 조금 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이건 아직까지도 좀 뻑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이용하셔서 이렇게 껴주실 수 있고요. 당근 아니에요. 경감봉 아닙니다. 캐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지금은 뭐 가동성 체크 때문에 잠깐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부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올려주신 상태로 돌리시면은 360도 돌아갑니다. 아, 라체 소리가 그 싸구려 플라스틱이나 싸구려 3사에서 나오는 그런 라체 소리만큼 그런 지저분한 라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깔끔한 클릭 관절 소리가 납니다. 일단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리고 여기 옆에 스커트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집니다. 이 양쪽 같은 경우에는 시즈 시리즈 제트파이어처럼 라쳇 관절이 심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조금 낙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여기 나사 조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사 조여주시면 아무래도 많이 스무스해진 거 조금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 발은 앞쪽으로 요 정도. 여기 합금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라쳇인데도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확 올려주시면, 끝까지 올려주신 상태로 고정됐을 때 해주시면 고정성은 잘 확보가 됩니다. 다리도 워낙에 무거워요.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허벅지는 올라가고요. 여기 허벅다리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짜 합금 부위 1단, 그리고 2단. 그래서 뭐 팔 위에 여기 있는 팔처럼 거의 다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 제품이 캐논으로 변신하는 건데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변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변형을 해주면서 이 정도 가동성을 확보했다는 건 진짜 디자이너가 많이 공을 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많이 신경을 써줬구나. 그리고 여기 무릎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 시커스 때문에 이쪽 이만큼 접히고 위로도 살짝 접힙니다. 그 다음에 변형 때문에 이렇게 360도 발가락은 돌아가고요. 여기에다가도 이제 힌지를 심어줘서 이렇게 발 안쪽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뒤에 부품 살짝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 가동성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워놓으셨을 때, 다리 벌렸을 때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육덕지고 뚱뚱해가지고 많은 가동성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아무래도 부품들이 다리 같은 것도 크고 팔뚝도 막 두껍고 뒤에 부품도 달려있어서 솔직히 뭐 되게 멋있는 포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은 아니긴 합니다. 무릎 접혀주셨을 때 이렇게 펼쳐주시고, 뭐 이런 무릎 환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가능하시고요. 일단 라쳇 관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딜 움직이실 때도 라쳇 소리 되게 경쾌하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한로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KO 제품이 슬슬 준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펜즈토이즈 사이클로노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이 투샷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진짜 이 펜즈토이즈 제품처럼 갈바트론이랑 사이클로노스가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펜즈토이즈 제품으로 눈을 돌려서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애들을 되게 운 좋게 빨리 좋은 분들 만나서 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 투샷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원 시리즈가 딱 얘네들이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 딱 거기까지만 봐가지고
진짜 너무 인상에 남아서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구하게 된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 투샷이에요. 근데 뭐 작중에서와의 크기 고증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크기 고증을 신경 안 써서 뭔가 좀 갈바트론이 조금 더 키가 작은 듯한 느낌입니다. 대신에 우락부락한 체형은 이제 갈바트론이 훨씬 더 몸이 좋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조금 목걸이 제품 이렇게 목에 걸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어떤 카페 분이 이거를 그 쇼미더머니 합격 목걸이라고 하시네요. 참이 제품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웃긴 방향으로 자꾸 이미지가 쌓이는 것 같아요. 목에 걸어주실 수도 있고 뭐 손에 들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펜즈토이즈 FT16 갈바트론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펜즈토이즈 제품 자체가 되게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손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하시면서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이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근데 다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캐논 모드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제품의 팔 부분 이런 거는 좀 변형하다 만 듯한 느낌이 조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사이클로노스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아구도 잘 맞고 어디 하나 뭐 남는 부품 없이 거의 모든 부품을 이용해서 변신을 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경관봉 이렇게 캐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먼저 변신을 시키실 거예요. 여기 안에 힌지들 이용하셔서 쭉 펴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품 쪽을 이용하셔서 뒤로 이렇게 돌리실 겁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나사 부품 쪽이 나와요. 이 부품인 상태로 팔 여기 끝쪽 돌려주시고요. 이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먹쥔 손가락 쭉 펴주시고, 여기 가운데, 여기 힌지 이용하셔서 이 정도로, 딱 이렇게 굽혀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엄지는 이 위로 올려주실 겁니다. 딱이 상태가 되시면 돼요. 이 탱크 앞에 궤도 부분 여기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팔, 엄지가 앞쪽으로 나오게끔 해서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 이렇게 빼서 안쪽으로 딸칵 하고 껴주십니다. 그다음에 이 부품 여기를 이용하셔서 아예 한 바퀴를 다 돌려주실 거예요. 이런 상태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엄지 먼저 올려주시고 손가락 쭉 펴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거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시고 엄지는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힌지 빼주시고 이 부품 여기 조인트 맞게끔 방향 보시고 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이용하셔서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사 부분들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손가락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인트 앞놈이랑 순놈 맞게끔 딱 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 딸칵 하고 껴주시고 여기를 이용하셔서 아예 한 바퀴를 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여기 합금 부품을 안에 조인트 빼시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팔 이제 이렇게 딱딱딱 올려주시고요. 여기 옆에 있는 부품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예 밑에 끝까지 내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팔 있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상태로 올려서 요거랑 같이 이 회색 부품이랑 같이 내려주시고 여기 조인트 끝에 안쪽에 있는 구멍, 저기 조인트 구멍에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파손 조심하시고 방향을 살짝 보시면서 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힘줘서 딱 소리 날 때까지 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인트 안쪽에 있는 구멍에 맞게끔 같이 내려주셔서 힘으로 살짝 딱 소리 나게 여기 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여기 조인트 이렇게 껴져 있는 거 옆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은 쭉 내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부품 올려주시고, 안에 보시면은, 캐논 앞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 흰색 부분 살짝 밀어주시면서 안쪽에서,
여기 얼굴 잡고 이 얼굴 부품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돌아갈 수 있는 부품 살짝 뒤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캐논 부품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빼주시고요. 빼주시기 전에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캐논 끝까지 빼주신 다음에 뒤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 회색 부품만 살짝 돌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 부품을 이 얼굴 이 부품 아예 돌려가지고 빼주실 건데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예 빼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서 이 위에 보라색 부품은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아예 확 돌려주세요. 그래서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신 다음에 아예 돌려주시고 조인트 껴주시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부품 다 돌려주시고 여기도 걸려주시고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닫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 숨겨지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품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허리 부품 살짝 위로 빼시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신 상태로 이 허리 흰색 이 회색 있는 부품만 이렇게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딱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아까 캐논 뺐던 부분 이렇게 다시 닫아 주시고요. 방향 맞게끔 이렇게 꽉 껴주시고 여기 회색 부품 다시 한번 올려 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좀 전에 뺐던 힌지 이용하셔서 살짝 요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하실 건데 다리 여기 옆에 스커트 부품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리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로노스처럼 이렇게 안쪽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품들 쫙 빼신 다음에 이 발가락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안으로 닫아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뺐던 부품 여기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주시고요. 여기 빨간 부품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이용하셔서 내릴 수 있어요. 부품을 이렇게 부품 내려주신 다음에 사이클로스랑 동일하게 이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접어주시면서 이 보라색 무릎 파츠는 이쪽에 닿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닫아주시는 거예요. 닫아주시기 전에 여기 무릎 있던 부품, 여기 검은 부품 이렇게 딸칵 빼주셔서 열어주신 다음에 요 부품 힌지 이용해서 안쪽만 이렇게 닫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예 닫아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신 다음에 이 부품 다시 내려서 딸칵 하고 고정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펼쳐주시고요. 여기 돌려주시고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부품 내려주시고 여기 검은색 부품 빼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만 이용해서 끝에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품 조심하시면서 다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딸칵 닫아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힌지들 부품이 여기가 끝까지 펴져야 돼요. 여기 합금 있는 부품이. 그래서 합금 있는 부품 쭉 펴주신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주셔서 뒤돌려서 여기 이 부품이 여기 조인트가 여기 다리 부품 요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부품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면서 다리는 여기 가운데 조인트들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칵 하고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내려주시면서 저기 조인트 맞게끔 껴주시고 여기 옆에 사이 공간 있어요. 이 사이 공간에 요 검은색 아까 펼쳤던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은색 부품 먼저 내려주시고 그 사이로 요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다 껴주셨을 때 모양이 요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쪽 조인트 들어가고 여기 양옆에 조인트도 검은색 부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요 부분 이렇게 쭉 펴서 고정될 수 있게끔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리 뒤쪽에 있는 요 부품을 끝까지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아까 옆에 다리 옆에 스커트 부분 끝에만 펼쳐주시고 닫아주시고 여기도 끝에만 펼쳐주시고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여기 다시 이제 끼실 건데 이렇게 껴주시면서요. 여기 부품들이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살짝 올려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접으면서 여기 먼저 조인트 들어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접어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가 고정되게끔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끝에 이 부품 남는 부품 조인트 끝이 저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들어가게끔 살짝 접어가지고 딸칵 하고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접어주시고 안쪽에 저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딸칵. 이게 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있던 부품은 살짝 돌려서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거는 뭐 따로 고정하는 부위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부품은 이렇게 올리시면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살짝 힌지 이용해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쭉 손 내려주시고요. 여기도 쭉 내려주시고 여기 끝에 부품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여기도 펼쳐주시고 바닥에 고정해주시고요. 이 앞쪽 끝에 이제 요거 클리어 당근 파츠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인트 홈파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위로 가게끔 해서 방향 보시고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이 아까 이펙트 파츠 보라색 조금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껴주시면 펜즈토이즈 FT16 갈바트론 제품의 이제 캐논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변신이긴 한데 그 변형을 그대로 이렇게 제품으로 내줬습니다. 진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어디 하나 안 쓰는 부품이 없지 그냥 다 부품을 쓰는데 그 부품들이 다 조인트 아구가 하나하나 다 맞게끔 변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변형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캐논 모드일 때도 되게 많이 묵직하기 때문에 정말 손맛은 되게 찰지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이건 좀 부담되니까 빼주시고요. 이렇게 캐논 모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너무 팔인 게 티가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나와준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캐논 클리어 파츠 쓰셔도 되고 그냥 그 당근 색깔 쓰셔도 되고요. 앞에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옆에 이런 빨간색 도색도 도색 튀는 거 하나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지대도 되게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고요. 여기 바퀴 들어가 있고 앞 궤도 부분에도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는 구조긴 한데요. 솔직히 뭐 굴러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팔이 자꾸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뭐 로봇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로봇이 되는 거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변형 시퀀스가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다 수납이 되어 있고 이 로봇 팔인 것만 빼면은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갈바트론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조금 웃기게 보이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묵직하고 변형 시퀀스도 너무 좋고요. 품질 관리도 괜찮고 도색팀도 하나도 없고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합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펜즈토이즈 FT16 갈바트론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